보고 싶었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만든 앨범인데, 그냥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인물이 아니라 그냥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닿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더 진폭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앨범을 내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자.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내자. 별다를 거 없어. 사는 게 그렇잖아. 언제나처럼 우린 늘 혼자였잖아.
이토록 뜨거운 어떤 가난한 믿음으로 버텨내던 나 날들 곧 그날 어릴 노래를 부르며 우린 어디쯤 가고 있을까. 굉장히 그 말을 하기가 참 어렵지만 제 내면과 싸우고 있는 건 관객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계속 쓰고 여기 수건이 하나 놓여있길래 아 오늘 잘 됐다 이거 보고 노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방송이니까 카메라에선 제가 되게 그지같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걸 지금 관객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관객분들한테 늘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노래할 때 관객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노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항상 이렇게 전선을 놓고 부르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일단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 계속 저는 앞에 있는 하얀 수건을 보고 노래를 예 노래를 잘 해야죠. 예 오늘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밤 고요히 잠든 아이들의 날 엄마 아빠의 손 너의 꿈을 빌려왔다. 하늘을 나는 산타 클로스 신나는 루돌프의 다 하얀 눈을 들고서 내게 작은 우주를 선물한단다. 세상 모든 사람 아름다운 나를 선물할게요.
음악은 되게 늦게 시작했고 20살 때 시작을 했어요. 저는 재즈 연주를 처음 시작을 했었고 주변에 동료들이 이제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한다 이러면 되게 부러워하고 한때는 그게 제 발목을 잡는 굴레처럼 느껴졌던 때도 있었고 왜냐면 보통의 가요들은 굉장히 적은 코드와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멜로디지만 사람들 귀에 잘 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을 갖고 있는 가요들이 많은 사랑을 받는데 저는 재즈를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코드가 너무 많고 뭐가 많고 해서 스스로 아 이게 좀 벗어버려야 될 짐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아 이게 근간을 이루는 거라면 이걸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고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은 뭐였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최근에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이라는 유재하 씨 노래를 가사가 그 노래가 되게 슬픈 노래였구나라는 거를 그 노래를 10년을 따라 불렀는데 이제 나이 32이 돼서야 알게 된 거죠. 32에 그 노래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멜로디가 살아있었던 음악들이었고 가사가 직설적이기보다는 조금 우아했던 돌려 말해도 좀 촌스럽지 않았던 그런 가사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그때의 정서로 음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이제 90년대 음악 같다라는 벌써 2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저한테 너무 칭찬처럼 들려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했는지 왜 그렇게 널 놓지 못했는지 참 바보 같아 참 바보 같아 너를 아직도 비워내지 못해 기억이란 게 내겐 그렇더라 힘들어하던 너의 모습보다 깊은 두 눈 옅은 내 웃음도 내겐 더 선명한 걸 가끔은 길고 긴 내 하루에 네가 있어줬으면 곁에 있어진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걸까 나만 있다면 달려갈 텐데 가끔은 길고 긴 내 하루에 네가 있어줬으면 곁에 있어진 아직도 네가 생각날 때면
사랑은 이제 끝내자. 우리 기억도 잠을 지웠던 이제 고긴 내 하루에 네가 있어줬으면 곁에 있어준다면 잘하지도 못하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매번 날 다그치기만 해. 내가 아닌 날 말하고 내가 없는 진실들로 그렇게 날 다그치기만 해. 어디에도 내 쉴 곳은 없네. 길 잃은 아리조나의 노래 익숙해진 두려움과 몸에 패인 침묵 속에 외로움도 무뎌져만 가네. 날 미워하지만 인간이 너를 낳은 것처럼 날 미워하지만 인간이 너를 나라고 믿어 날 미워하지만 날 미워하지만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다른 세계 표정과 말 넌 대체 내게 뭘 원하는데 조심스런 맘 졸이며 겨우 한 걸음 내딛어 이 세상이 난 너무 무서워 어디에도 내쉴 곳은 없네. 길 흐른 아리조나의 노래 익숙해진 두려움과 몸에 베인 침묵 속에 외로움도 무뎌져만 가네. 날 미워하지만 내게는 나를 낳은 것처럼 날 미워하지만 내게는 나를 낳으라고 언제부턴가 넌
날 사랑하지만 셀이나 뭐 엔리오 모리코네나 존 윌리엄스 뭐 디즈니 작곡가인 앨런 맨켄 이런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한참 듣던 때였고 음악이 그 주는 멜로디와 편곡과 그 어떤 오케스트레이션의 그런 악기의 구성들이 주는 그런 감동을 담은 음반을 만들고 싶다가 기본 그 목표였었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음악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 저는 그런 음악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철저하게 제가 듣고 싶은 소리를 넣었던 만들고 싶었던 그런 의미에서 욕망에서 출발한 그런 앨범이에요. 저한테 제일 좋은 어떤 평은 이 집이 더 좋아요, 뭐 1집이 더 낫네요 이런 것보다 그냥 뭔가 다른데요 라는 느낌을 드릴 수 있으면 저는 이번 앨범 하길 잘했구나 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죠.
나 지금 얘기해야 돼. 알아, 너 찾은 나는 거. 그렇지 마. 무심하게도 아침
주는 날 깨우네. 상처는 생각보다 쓰리고 아픔은 생각보다 깊어가 널 원망하던 수많은 감이 내게 주옥 같아.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하루에도 수천 번씩 네 모습을 되뇌이고 생각했어 내게 했던 모진 말들 그 싸늘한 눈빛 차가운 표정들 참 예쁜 사람이었잖아 너 참 예쁜 사람이었잖아 제발 내게 이러지 말아줘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내게 달려와줘 외롭고 불안하기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널 기다리고 있잖아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기침 목소리에서 나약하기만 한 내 고마운데요. 그 음악이 이렇게 막 환호성을 치르는 음악들은 아닌데 예,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제가 음악을 가사를 쓰고 그럴 때 저도 막 멋있게 여행 가서 가사 쓰고 이렇게 멋진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랩탑 두들기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냥 침대 위에 배에다가 노트북 깔아놓고 쓰거나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근데 상상은 하지 마세요. 진짜 흉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자세인지 아시죠? 그 등받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막 짜내고 쥐어짜고 막 작정하고 막 이런 거를 일단 그렇게 제가 쓰면 제가 부를 때 그렇게 못 부르고 그리고 너무 속이 다 들키는 약간 속 보이는 짓 같아서 단 한 번도 가사를 쓰면서 무언가를 의도하고 어떤 것들을 재고 썼던 적이 늘 없고 그냥 이렇게 특별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것도 아닌 생각들이 들 때가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사들은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라는 거를 최근에 매체랑 인터뷰를 하면서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조금씩 더 슬퍼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처음 썼을 땐 그렇게 안 슬펐는데 한 번 부를 때 슬프고 두 번째 부르면 조금 더 슬프고 그렇게 되는 곡인 것 같아요. 이 집 곡 인사라는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EBS 공감 스페이스 공감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정말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 없이 무너져